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어제 XRP가 한번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한번 달렸었는데, 이 매체에서는 XRP 상승 요인을 리플사가 앞으로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 XRP가 달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었나. 정확히는 이 소송에 관련된 디스커버리 컨퍼런스에서 뭔가 리플사에 관련된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 나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컨퍼런스가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수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온라인 시청자만 4,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온라인이긴 하지만은 방청석에 4,000명 정도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냇반 판사 같은 경우도 이번 소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전 세계 수천, 수만 명들의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XRP 투자자들이 이 소송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EC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대도 불구하고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다음 주. 특히 SEC가 MOU 관련해가지고 해외 규제 기관에게 리플사의 파트너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에 관한 것도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추가로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사가 XRP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외 규제 기관과의 접촉 중이라는 추가 정보가 나왔었는데요. 해외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이제 리플사가 해외 거래소들을 통해서 XRP 가격 조작에 관여를 했는가 그것까지 이제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SEC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핵심 변호 내용 중에 일부를 반박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정보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일일 거래 데이터를 얻어야만 리플사와 XRP 가격 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해외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 두세 곳에서 SEC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SEC의 움직임이 타당한가? 이에 대해서 살아나쁜 판사가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요약 정리해보자면은 양측 모두 다 리플사와 SEC, 양측 모두 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소송권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람들이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정을 내려줘야 속 편하게 주말을 보내지, 이 양반들아. 아무튼 이 중요 결정은 다음 주로 또 밀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보도 나오게 됐는데요. SEC 같은 경우는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는 문서는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법정에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공개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SEC 같은 경우는 특권을 가진 SEC 직원 자료 등은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리플사는 SEC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오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SEC는 내부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SEC 측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숨기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결정도 다음 주에 아마 내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문서를 공개하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죠. 내부 문서도. 근데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SEC. 이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관련된 내부 문서는 공개를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공평하게 리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관련된 정보는 모르겠지만은 해외 거래소 관련 정보는 제공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 조작은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과연 다음 주 살아내뻔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일단 이번 주말은 열심히 즐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빵형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황당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답답하다. 싱가포르과 한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 어디? 한국 어디에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지 일단 명확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의는 하긴 했죠.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빵형도 실수할 수 있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고 저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 빵형 못지않게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깐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고고씽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